skirt on, dip my body in glitter. Pop, pop, form sneakers, all the boys wanna picture. Two, two, four, cause I make... 했어요. 잠을 거의 못 자고 나왔더니 4시까지 잠이 안 들어서 그냥 일어났어요. 그래도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헬로, 안녕하세요. 오늘은 촬영을 가야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안개가 엄청 꼈어요. 지금 좀 무서워요. 도로는 그래도 보이는데 이 위쪽으로 안 보여요.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여유가 있어요. 아침 일찍 백다방 문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백다방에서 다리 건널 때 좀 무서울 것 같아요. 통제되면 어떡하지? 하, 정말 요즘에 바쁘단 말 하기도 지쳐. 계속 그냥 출근해서 일만 하거든요. 계속 컴퓨터 작업하고 촬영을 못했어요. 그래도 오늘은 차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오랜만에 카메라를 달아봤어요. 조심히 가세요. 오늘 네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 앞이 하나도 안 보이네. 오늘 되게 예쁜 옷 입었는데 카메라 들 힘이 없어. 이게 트위드 자켓인데 배색이 들어가 있는 트위드 자켓에 청바지를 입었어요. 한 번에 못 들어갔어. 오늘은 오랜만에 친구 만나러 지금 여의도 가는 길입니다. 오랜만에 또 서울 날들이 나왔어요. 요즘 운전이 고난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내 데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그냥 건물 안에 들어가서 밖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오늘 비 오는 날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비 오는 날을 좋아하긴 하는데 비 오는 날은 그냥 통유리로 비 오는 거 보고 있는 거 좋아하거든요. 트위드 블라우스를 입어주었어요. 반팔인데 여기 살짝 뽀뽀가 들어가 있어서. 우와! 자기야. 뭘 바를 게 많네요. 브이로그 하셔야죠. 얼른 블랙님 브이로그 올려주세요. 나 이게 진짜 싫어하거든. 번지는 거 있지. 뭔지 알지? 이거 렌즈 닦아야 돼. 그래야 화면이 깨끗하게 나와. 화면을 하려고 해도 이 정도는 돼야 돼. 제가 오랜만에 서울에 나와가지고 이대로 집에 가기는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책도 샀으니까 잠깐만 한 시간 정도만 책 좀 보다 가려고요. 여의도에서 일단 여기서는 5시간밖에 안 주기 때문에 주차를 IFC 바로 옆에 페어몬트라는 호텔이 있는데 거기 라운지에서 잠깐 에스프레소 한 잔 때리면서 책 조금 읽고 이제 집에 갈 거예요. 오늘 샀는데 오늘 안 읽으면 이제 앞으로 몇 달간 또 안 읽게 되기 때문에. 거봐요, 해가 이렇게 아직도 짱짱한데 어떻게 집에 갈 수 있겠어요. 나는 겨울이면 아이가 되고 봄, 여름에 이가 되는 것 같아. 이게 계절을 타는 MBTI. 핸드폰이랑 책이랑 시작합니다. 책이랑 차키랑 끝. 세탁은 두 덩어리를 넣어줘야 돼. 오늘은 너무 오랜만에 나왔더니 지금 피곤하지 않아요. 피곤하지 않고 그런데 또 내일은 내일의 일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이제 또 일을 해야 되니까